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산에 와 있는데요. 부산에 오면서 티코랑 함께 잘 수 있는 펫 호텔을 잡았습니다. 티코 더 사무얏! 더 펫텔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원래 15kg 이하의 강아지들이 묶을 수 있는데 주중이라서 조금 조용하기도 해서 티코도 묶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형견을 데려가시는 분들은 호텔 한번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숙소가 7인용 정도 되는데 정말 크고 좋은 거예요. 방도 3개나 되고 놀이방도 따로 있어요. 호텔 3층에는 애견 전용 수영장도 있다고 해서 지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보고 안녕하세요. 물이 너무 차가울까봐 따뜻한 물도 틀어주신대요. 그리고 여기 애기들 위한 구명조끼도 따로 있어요. 어떡해! 빠진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 이리 와! 이리 와! 티코 이리 와! 올라와! 올라와! 이리 와! 이리 와! 티코 이리 와! 옳지! 옳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옳지 잘한다! 잘하네! 아, 서 있어요. 앉아. 손. 옳지. 엎드려. 옳지. 아! 발이 닿으니까. 수영 끝나고 드라이룸에서 털을 말리고 있습니다. 더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덥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짜증나서 짓는 거예요. 티코 드라이룸은 음이온도 되고 향균도 되고 히터, 송풍까지 돼요. 근데 42분이나 말려야 되거든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말려주고. 개팔자가 좋다? 시바견은 벌써 다 말랐어요. 시바견 너무 빨리 마르는 거 아니야? 소매는 여기서 말리는데 티코는
저기 했대요. 원래 강아지들이 사람만큼 수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놀고 계곡에서 노는 것도 강아지들이 그걸 많이 즐긴대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수영 좋아할 줄 알고 데려가면 큰일 나실 수도 있습니다. 불독, 닥스훈트, 허그 같은 견종들이 구조상 수영을 하기가 힘들대요. 혹시나 강아지들이랑 같이 수영장 가실 때 확인해보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너는 수영할 수 있는 종이라서. 귀인종들